환절기만 되면 유독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. 비염이 심해지고 감기 걸리고 몸도 천근만근 무겁고 잠이 막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예 잠을 잘 못 들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. 우리 몸이 이렇게 기온 변화에 적응하려고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또 외부 병원균에 대해서 신체의 어떤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환절기 피로를 극복하는 탕차 제가 미리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바로 감초차입니다. 약방의 감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. 물 1리터에 이 감초 한 8g 정도 넣고 1, 20분 이상 약불에 이렇게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. 그 감초는 동의보감의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고 무독하다. 온갖 약의 독을 푼다. 오장육부의 한혈과 사기를 없애는 데 주로 쓰인다. 그러니까 구규 9가지 구멍을 잘 열어주고 모든 경락을 잘 통하게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살찌우게 한다라고 그 효능을 기재하고 있습니다.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한혈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몸 안팎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혈과 사기를 치료하고 또 몸의 독성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일단 신체의 어떤 컨디션을 올려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양생법으로 유명한 중국 당나라의 명이죠. 손진인이란 사람이 이 감초의 효능을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. 감초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물이 눈 설자를 써서 눈을 녹이는 것처럼 모든 약의 독을 푼다. 이 되세요? 무릇 모든 술병, 고기 먹고 생긴 중독, 식중독했으면 바로 낫는다. 이런 말을 했어요. 그 옛날 당나라 때도 온갖 중독성 어떤 증상에 바로 이 감초가 두루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이외에도 이 감초는 보비 익기, 위장 기능을 보여주고 기운을 이렇게 돋아주고 윤폐지혜,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 오기 쉬운 소화불량이라든지 호흡기 건조 증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현대 약리학에서 밝혀진 감초의 약리작용만 하더라도 얘가 이제 항염증 작용, 항알레르기 작용, 해독, 항종양, 뭐 진해, 진통 작용, 항경련 작용, 이렇게 다양한 뭐 소화기 계통에 대한 작용이라든지 또 지질대사에도 관여하는 그런 작용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지닌 감초의 진가를 알아본 걸까요? 이 동의보감에서는 감초한테 나라의 어르신이라는 그 별명으로 감초를 설명해요. 국노라고 해가지고 무려 72종류의 광물성 약재 그리고 한 1200가지 종류의 식물성 약재를 조화시킨다. 여러 가지 약을 조화시켜 약효가 나게 하기 때문에 국노, 나라의 어르신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감초를 말린 상태의 감초를 쓰셔도 좋지만요. 마른 후라이팬에 살짝 이렇게 덮어가지고 차로 끓이시면 더 좋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이 불에 덮은 감초를 구감초라고 하는데요. 이 구감초는 주로 이제 심장에 혈이 부족해서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에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. 면역력을 높여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고요. 또 감초를 볶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풍미가 훨씬 더 깊어진다고 할까요? 자, 이제 차로 다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. 저는 미리 이렇게 따라놨는데요. 감초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습니다. 환절기에 우리 몸이 너무 무겁다, 좀 피곤하다 싶으시면 이 감초만 잘 끓여서 차처럼 하루에 한 3, 4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. 주의하실 점은 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부작용으로 감초의 부작용으로 저칼륨 혈증이라든지 고혈압 있으신 분들 또 근수축성 수축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 환자 또 내가 부신피질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좀 상의 후에 드시기를 권하고요. 종이컵으로 하루에 한 세 잔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초차로 환절기 건강 한번 지켜볼까요?